대박. 시즌 마지막 날 왔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대박이죠. 일주일 연장 더 해라. 가자 용평. 힘내라 고고.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우리 조금 있다가 트리로 난판 하러 갈게요. 아, 좋다 좋다. 눈 맞아도 좋아. 나이스 고. 가마가 났네. 타고 내려가서 옆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밑에는 가는 거지. 좋아, 좋아, 좋아.
와 다리 힘들어. 여러분 2시 반인데 눈이 지금 계속 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파우더로 바뀌었어. 파우더 얼음 알갱이야.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전화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연장을 더 한다니. 모글도 일주일 연장 더 해줬으면 좋겠구먼.
오늘의 마지막 분! 진짜 이제 오늘로 용평 레드 시즌 마감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지만 보내줄 때가 또 됐죠. 한없이 불태웠습니다. 이번 시즌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시즌에 뵙고 이제 저는 낚시 시즌으로 돌입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혹시나 레드 모글이 열면 한 번 더 올 건데요. 열진 않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만 연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도 저도 이번 시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낚시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진짜 이렇게 눈이 많은데 오늘만 25cm 가까이 쌓였는데 이걸 오늘 레드를 끝낸다고 예전 같으면 끌어 모아서 더 연장할 것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아, 용평 잘 있어라. 이번 시즌 고마웠다. 네, 겨울 스포츠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쉽네요. 아쉬워. 말을 잊지를 못하겠다. 아쉬워서. 네, 자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와, 겨울 장비들을 엄청 많이 지금 다 싣고 왔죠. 카라반에 있는 겨울 장비들을 지금 다 싣고 집으로 조금씩 옮기고 있어요. 이제 낚시 장비로 바꿀 때입니다. 혹시나 다음 주를 위해서 주력으로 쓰는 거 몇 개만 놔두고요. 지금 다 싣고 갑니다.